지난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3주년이었습니다. 월요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승격을 앞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의 김희곤 관장을 만나봤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경상북도 기념관으로 네.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발기인 대회가 이제 다음 달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연말쯤이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쭉 해온 작업이 경상북도 독립운동사의 기본 텍스트 7권을 만드는 작업인데 올 연말이면 7권이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자료는 수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경술 국치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안동 지역의 분위기가 순절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향산 이만도 선생이 9월 18일 날부터 단식에 들어가고 그 순절하시는 날 집안 조카가 되는 이중원 선생이 단식에 들어가시고 소산에서 김택진, 와령 출신의 권용화 또 한편으로는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기르자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당장 떠나자 어떻게 떠납니까? 땅도 팔아야죠. 집도 팔아야 되죠.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것도 비밀리에. 이것이 경술국치 나라 잃은 직후 그 가을 겨울에 벌어지는 안동의 모습입니다. 해방 때까지 전 시기를 관통하는 그 곳곳의 안동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난한 시간들을 지치지도 않고 네. 이어온 건데. 나라 잃을 때까지 16년 동안 독립운동이 존재했고 또 그 이후에 나라 찾을 때까지도 쉼없이 독립운동을 해서 51년간 독립운동을 펼친 전국에서 유일한 곳인데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분들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가? 퇴계항맥이라고 하는 씨줄과 혼바늘로 항맥에다가 혼바늘 이루어지는 이 저 날줄 이런 것이 촘촘하게 얽혀서 지도자가 그 그물을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제대로 된 큰 에너지가 민족 문제에 모두 다 몰입할 수 있더라. 이것이 아마 안동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념관에서 전시 한창 되고 있지만 우리 안동 독립운동가들의 여성들, 부인들, 딸들, 며느리들의 역할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독립유공자로 정부에서 포상을 할 때는 어떤 군단이나 어떤 조직에 무슨 단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포상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용 선생의 손부 허은여사의 글을 보면 가마솥에다가 죽을 쏘다가 흙이 지고 병이 나서 넘어지는 걸 뒤에서 잡아 올려서 겨우 큰 화를 면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의 바탕에는 그 목숨 여자들이 반 이상을 다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남자연 여사나 김낭 여사나 같은 분도 발굴해서 알리지만 독립운동을 밑받침했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경북 지역 전체를 이제 아울러야 되는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 기념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전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는 한 10개 남짓해요. 나머지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식민지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 독립운동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과 아일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의 독립운동이 제일 세다는 말은 경상북도의 독립운동은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의 대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국제화해 나갈 수 있겠느냐. 안으로는 한국의 대표, 세계적으로는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의 대표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념관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